보마 구스타트 건강보험이에요. 2023년 10월달에 출시가 됐고요. 0세부터 35세까지 질병 1호종 수술비 회당 지급이 돼요. 암 수술비는 3종에서 나오고 5종에서 1000만원 나오고요. 뇌혈관 심장 3종에서 300, 5종에서 1000만원 나옵니다. 다빈도 수술비도 1종에서 20, 2종에서 50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감액, 면책기가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눈 관련 레이저 수술이죠. 60일 이내에 2회 이상 수술은 1회로 간주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김빨강님, 보호막님 목 쉬신 것 같은데 힘내세요. 목 쉬진 않았는데 제가 너무 큰 소리로 텐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목소리 좀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작게 설명해 드릴게요. 김빨간님 퇴근길에 라이브 중이에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자, 라디오는 더 편할 수 있어요. 라디오는 10분, 20분 얘기하고 중간에 방송 나가잖아요. 광고 방송. 근데 저는 시도 못하고 1시간 동안 나불나불나불나불 이렇게 좀 씹는 건 맞습니다. 네, 푸른 나뭇잎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신데 미안해서 처리하고 다시 가입해야겠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3%. 네. 같은 날 두 종류 이상의 수술했을 때는 수술 중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한다. 근데 엣지생명, 흥국생명은 두 가지 수술했을 때 종별 틀리면 1종에서 3종에 있다. 두 개 다 지급이 돼요. 그리고 질병 코드가 앞자리 세 자리만 틀리면 각각 지급된다. 흥생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신체 부위,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20년 전 100세 만기에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10세도 10,000원대, 20세도 13,000원, 16,000원대, 30세도 18,000원, 20,000원대로 매우 저렴한 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구스타트 건강보험이에요. 3월에도 7% 할인은 쭉 이어갑니다. 쭉 이어갑니다. 자, 7% 할인으로 비스포크, 예, 그, 김치냉장고 사도어 살 수 있습니다. 어우, 매우 좋네요. 네. 자, 암뇌이심 치료비도 통원시대예요. 암수술 후에 통원시 최대 31만원, 동향은 100만원입니다. 뇌혈관 허혈성 수술시 통원은 14만원, 동향은 100만원입니다. 요거는 솔직히 한도가 적어서 패스! 보험료는 저렴하긴 하겠죠. 근데 보험료가 이 정도면 저렴한 편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뭐, 암통원, 동향 같은 경우는 암 100만원, 뇌혈관 100만원, 허혈성 100만원 해도 물론 한 6, 7만원대 나오지만 얘도 6, 7만원도 아니잖아요. 암은 30만원, 에기기! 뇌혈관 허혈성 14만원, 에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대면 싼 건 아닙니다. 가성비 국건강보험, 일단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가성비 국건강보험 6종 무해지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지 후에 암 관련만 담보가 인수가 된다. 네, 타사는 고혈압, 고지혈 있어도 뇌혈관, 심혈관 바로 즉시 할증 없이 보장이 되는 회사도 있어요. 세 번째, 6종 비갱신형 설계 승인 후에 4종 갱신형으로 종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 암은 5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는 3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흥생에서 1억짜리가 나왔죠. 물론 5천, 5천 두 구자로 하시면 가입이 되는데 1억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1억짜리가 출시가 되었다.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네, 나머지는 3일 투패스죠.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접, 수술, 소견, 입원, 소견, 재검사, 1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감액 지급 적용 담보가 감액 지급은 50%. 자, 뇌혈관,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진단비, 허혈성 수술비 이렇게 넣으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 외 담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담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왕력 고객님에게 강추해요. 상해 사망 5,000만원, 질병 상해 중환자 10만원씩 넣어드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기존에 진단받던가 5년이 넘었다 하신 분들은 2,000만원씩 넣으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40대의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그리 크게 부담되는 보험료는 아닙니다. 네, 그 농협의 대표 상품 뭐 감액, 구스타트는 뭐 감액 면책 기한이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스타트 보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가성비 건강보험, 헤아림보험, 구패스, 이게 성인, 어린이 이렇게 준비해서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스타트 건강보험, 암, 5대 고액암, 유사암,
암수수비, 항암방사선, 다빈치 로봇, 표적, 뭐 특정, 면역, 그 다음에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 이게 넣으셔도 타사에 없는 것보다 면책감의 기간이 더 넓다. 자, 농협은요, 실손보험이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실손보험 방문 기준으로 뭐 61세 이상은 방문 검진이 가능하고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예외 처리는 가성비 굿, 굿스타트에 한해서는 상관없고요. 가성비 굿 건강보험, 굿스타트 건강보험, 염료 3만원 이상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진단비도 61세에 검진 예외 조건이에요. 그래서 65세도 농협도 넘어도 모바일 전자서명이 가능하고요. 그전에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전자서명 안 됐어요. 왜냐면 너무 연세가 연로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뭐 65세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제한도 없고요. 뭐 상품 라이너. 농협도 이번 달에는 밋밋해서 솔직히 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